공연세 욕심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제가 이곳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정말 많은 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.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저는 공을 너무 맞추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요 공 치는 게 너무 두려워요 하는 분들은 의외로 솔루션을 쉽게 찾습니다. 그 큰 이유는요.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편하게 했을 때 내 몸과 공 거리 그리고 스윙을 할 때 내 몸과 공 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어드레스는 역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편하게 씁니다.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스윙을 할 때는 원심력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어드레스보다 스윙을 넓게 하면서 이렇게 쉔크를 내거나 아니면 탑볼 아니면 푸쉬 이런 구질이 나오거든요. 그런 분들은 제가 뭘 보냐면 딱 어드레스 때 위치를 보고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이분이 스윙이 나오는 폭을 먼저 점검을 해요. 그러면 백발백중 어드레스보다 멀리 휘두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그 위치를 찾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자 회원님 지금 이렇게 휘두르고 계시니까 한번 자 제가 어드레스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. 그러면 멀리 휘두르니까 이렇게 멀게 쓰게 하는 거예요. 이거 너무 불편해요. 어떡하죠? 이거 공 안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쳐보세요. 그래요. 그럼 여기서 공이 맞는데요? 신기한데요?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공을 두 개를 놔드리고 자 이제는 그 또 회원님이 편하게 서보세요. 그리고 공을 한번 쳐보세요 하면 무조건 공을 두 개를 다 치는 모습을 본인이 확인하면 깜짝 놀라면서 제가 제시한 솔루션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확인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지금 안 맞고 있다라고 하면 공을 놓고 체크할 수도 있지만 딱 공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가장 편한 어드레스가 지금 여기다 그리고 보는 거예요. 내가 진짜 여기로 휘두르는지 편하게 휘두렀을 때 앞으로 나가면서 휘두르는지를 점검을 해서 내가 편하게 쓰는 어드레스가 아니라 휘둘러지는 그 위치에 내 셋업을 맞춰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. 이거 지금 저한테 멀거든요. 그런데 쳤을 때 이러니까 정타가 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 셋업의 간격을 벌려주셔야 합니다. 그 다음 케이스는요 반대예요. 처음에 어드레스 선 것보다 이렇게 좁게 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맨날 이 토에 맞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 없는 상태에서 점검을 해드리고 자 지금 어드레스 이게 편하시죠? 네 가까이 쓰셔야 돼요.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스윙 못할 것 같아요. 쳐보세요 했는데 공이 딱딱 맞아가지고 나가는 경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셋업이 편하면 스윙을 너무 벌어지는 건 좁히셔야 됩니다. 아니면 너무 좁은 건 조금 벌려서 치셔야 됩니다.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솔루션, 이 해결책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당장 라운드를 나가야 되는데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불편하더라도 스윙을 하는 그 간격으로 셋업을 변경을 시켜주시고 공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타가 나잖아요. 그러면 그 긍정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 셋업을 변경시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편하게 서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게 휘둘렀을 때 그 거리를 찾아서 공과의 간격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의외로 여러분들 스윙이 좋았구나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